자, 오늘 인성익 고모님은 자동차 잠재력을 보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한참 또 2분기 실적 발표하기 직전에는 자동차 관련 종목들 실적이 좋을 거다, 이러면서 주가 많이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정작 실적 시즌에는 오히려 2차 전지에만 우리가 관심이 쏠려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좋은 실적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자동차 관련 종목들, 이제는 좀 주가 다음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고모님 어떻게 보십니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는 네. 어차피 완성 2차 전지가 지금 뭐 휘몰아쳤는데 어차피 그 결과는 완성차 업체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쵸. 완성차가 잘 팔려야 2차 전지 잘 팔리고 2차 전지가 잘 우리나라가 잘 돼야 거기에 관련된 부품줄, 원료줄들 이게 다 움직이는 건데 일단은 거꾸로 지금 움직이는 현상이다라고 생각이 네. 드는데 오늘 시장 자체는 많이 오른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 계속 오를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미국이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고 금융권도 미국의 금융권도 지금 강등이 됐거든요. 거기에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악화되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서 미국은 한 4일 동안, 5일 동안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올랐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오른 거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그 뭐 그동안 좀 많이 빠져갖고 반등세가 나타났는데 아무래도 그 2차 전지에 대한 또 계속적인 트레이딩 거기에 2차 전지가 이제 초전도체로 옮겨갔다 초전도체 무의미성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수급이 지금 이 떨어지다 보니까 양쪽으로 갈라지던 세력들이 이제 다시 뭐 삼성전자 안전주로 움직이면서 삼성전자나 2차 전지 완성체 업체 이런 쪽 그다음에 거기에 제약 바이오까지 움직이면서 지금 확산된 모양새가 아닌가 보이는데 어차피 내일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을 또 따라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가 좀 오른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냐 그거는 아무래도 좀 좀 지나가 봐야 된다. 왜냐하면 현재 시장이 작년 10월부터 거의 10개월가량 지금 계속 한 평균적으로 한 25% 30% 올랐단 말이에요. 네. 충분히 조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걱정됐던 금리 인상 문제가 지금 좀 수그려 들었잖아요. 매파했던 미국의 미국 담당자들이 약간 좀 완화시켰다. 금리 인상 더 이상 안 할다. 내년부터 내리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금리 인상이 정점에 다다랐다고 왔을 때 주가 더 오르겠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주가는 금리 인상을 이미 받았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 나온 거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발표한 다음에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조금 조정을 보일 때가 아닌가 기간 조정을 보일 때가 아닌가 생각해서 오늘 상승이 급격하게 뭔가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간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현재 장은 기존의 실적 대비로 움직이는 것도 그거의 한 바탕이고 거기서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주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서 거의 두 배, 그러니까 50%가 올랐어요. 네. 기아차는 60% 영업이익이 났거든요.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완성차 업체의 실적이 개선되고 거기에 관련된 부품주들 경량화, 2차 전지 전부 다 실적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웬만큼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면서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조정은 가지만 이제는 실적 줄에서 웬만큼 바닥을 찍을 때 이제 서서히 사 들어가는 방법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일단 자동차 업체에서 주가 조정권에 진입을 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자동차들이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올라갔다 지금 조정을 보인 건데 네네. 거기에 안 올라간 종목도 있어요. 이런 종목, 완전 저평가된 종목인데 이런 종목 실적 어느 정도였길래 안 올라갈까 이런 종목을 한번 찾아보는 관점은 어떨까 알아서 오늘 종목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자동차들 주들이 올라갈 때 함께 동참하지 못했고 실적도 좀 체크해 보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고문님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나요? KG 모빌리티입니다. KG 모빌리티. 예, 요 쌍용차입니다. 쌍용차 작년에 인수했어요. 인수전 상당히 치열했죠. 쌍방울 그다음에 에디슨 모터스 나중에 껴들었어요. 쌍방울 지금 어떻게 됐어요? 대북 관련해갖고 지금 거래 정지돼서 거의 존폐위기, 그룹 존폐위기에 올려있고 에디슨 모터스는 회생 절차에 들어갔어요. 지금 에디슨 모터스도 KG 모빌리티에서 인수에 거의 인수 단계까지 왔거든요. 그쵸. 근데 KG 모빌리티 실적 그전엔 당연히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실적이 1분기, 2분기가 엄청 좋아졌어요. 네네. 한번 관심 있게 봐야겠다. 주가는 지금 완전 바닥에서 움직이거든요.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 업체도 올라갈 때 따라 올라가지 못했고 그동안 쌍용에서 했던 그 부채나 이런 걸 감내하고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 인수하는데 3,650억이 들었어요. 적지 않은 돈이어서 KG그룹에서 막 이 십시일반 해갖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KG그룹 자체의 실적도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이보다는 주가 상승이 안 좋았거든요. 네네. 한번 이제는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첫째로 그 토레스 효과예요. KG 모빌리티 야심차게 나오는 게 토레스. 기존 쌍용차에서 나온 게 뭐 티볼리, 코란도, 그다음에 렉스턴 이런 종목에서 이제 토레스라는 거 새로 떠는데 상당히 많이 팔렸단 말이에요. 네. 이 효과가 상당히 괜찮아요. 작년도 KG 모빌리티 매출이 3조 4천억에 전년 대비해서 거의 40%나 증가를 했어요. 적자는 반으로 줄였어요. 1분기 실적이 94억, 영업이 흑자로 돌아서 2분기 188억이 났어요. 1, 2분기 합쳐서 상반기 흑자 냈는데 이 회사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어요. 대단한 실적이에요. 이거는 하반기까지 저번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주가 안 올랐어요. 한번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이런 종목. 그리고 이 회사가 베트남에 조립 공장을 만들어 이렇게 체결을 조립 공장 협력 체결을 해요. 반조립 상태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조립 공장이라 우리에서 만들어 갖고 반 제품을 가서 인도 베트남에서 만드는 건데 최근에 기아가 인도 공장 인도에 관심을 했어요. 인도 인구가 16억이 제일 많습니다. 베트남 인구가 1억이에요. 교두보 충무대에서 동남아 교두보 시장으로 지금 마련했다는 데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네. 이 회사가 14년 동안 무분규예요. 이게 보통 뭐 현대 관련 아니면 자동차 관련 이런 데 그 노사분규 상당히 심하거든요. 근데 이 사회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무분규 일어났겠지만은 무분규였겠지만은 어차피 임단협 타결을 지난 4일에 했어요. 국내 완성차 업체는 최초거든요. 무분규다 실적 좋아진다 내부 사정 좋다 상당히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 이 회사가 상장사가 6개 있어요. 기존에 케미칼이 있고 모빌리언스가 있고 이니시스 있고 스틸 있고 ETS 있어요. 이 회사의 대주주는 ETS에 얼마 전에 홀딩스였는데 홀딩스 합병하면서 ETS에서 대주주권이 넘어갔어요. 지분율은 거의 75%까지 독점 거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네. 이 회사 이 그룹의 정점은 케미칼이에요. 케미칼이 이니시스를 갖고 있고 이니시스가 모빌리언스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케미칼이 또 ETS를 갖고 있고 ETS가 지금 KG 모빌리언스 갖고 있는데 케미칼의 대주주는 KG 제로원이라는 하고 대주주 오너 일가에서 50%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지분 구조를 갖고 있고 전체적으로 상장 6개사의 실적은 네. 다 좋아요. 그룹사도 한번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외에 20개 계열사도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이 KFC라든지 에드위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계열사들이 많은데 비상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의 실적 연결되는 거 네. 상장사 실적 좋은데 전체적으로 그룹 주가가 안 좋은 거 연결된다면은 KG 네네. 모빌리티 실적 대비해서 지금은 상당히 저평가다. 제 개인적으로는 매물대 전 한 12,000원까지 이 시총 2조 부분이 지금 1조 5천원인데 2조까지 시총한다면 네. 한 12,000원까지는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나. 수급이 한번 떨어져주면 기다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G 모빌리티 최근에 상황, 뭐 실적도 잘 나오고 흑자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부 상황이나 주가도 지금 바닥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동차 잠재력을 볼 수 있는 KG 모빌리티 같은 종목 또 하나 어떤 종목을 좀 볼지 저희가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네. 함께 공유를 해드렸죠. 어떤 종목 보세요? 일단 저는 현대모비스. 현재 구간에서 좀 보시는 네.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현대차, 기아 그리고 일단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주가의 조정을 받았던 이유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면 부품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왔어요. 그것도 이제 기존의 네. 내연기관 차량이 아닌 EV 이쪽, 그러니까 전기차 부품에 대한 감산 요청이 부품사들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주 이제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 그리고 이제 부품사라고 하는 대표적인 기업들 화신, SL, 서현이와 이러한 기업들의 이제 조정의 폭이 나름 상대적으로 좀 깊었다라고 좀 보여.
졌거든요. 근데 네. 이제 오늘 다행스럽게도 뭐 기업들마다의 시차 혹은 이제 기업들마다 이제 강도는 좀 다릅니다만 일단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반등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모든 기업들을 너무나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앞서 이제 고문님께서 이야기한 뭐 실적의 강점이 있는 기업 혹은 이 기술력의 강점이 있는 기업 위주로 지금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은 컴팩트하게 압축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상반기에 자동차 판매량들이 굉장히 좋았지만 지금 이 부품 감산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보다 하반기에 이 판매 대수가 다소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암시하는 그러한 시그널로도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뭐 이 종목 저 종목 다 보시기보다는 현대모비스와 같은 혹은 이제 앞선 종목과 같은 특정 종목 일부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주가의 조정이 얕아야 다시 올라갈 때 또 힘을 충분히 강하게 받을 수 있어서 저는 현대모비스 현재 구간에서 22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27만 원 이상의 상승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